어제 글자 덕충부에 나오는 인물. 이자는 헌자고 그걸 글자 기억이 잘안 돼가지고 왕태 예태타 저렇게 썼습니다. 오늘 할 것은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입니다. 대학 직지 17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 문왕은 1인 1호되 대신하하야란 칙령유군 2호. 문왕은 바로 한 사람인데, 문왕 자신은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은 친하에 대해서는 곧 임금이 된다 이름하고, 대불동이죠. 유불동, 대불동. 한 사람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죠. 임금에 대해서는 친하고, 친아에 대해서는 임금이고,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라 하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들이라 해서 반대가 뜨죠. 그래서 상대하는 것이 다르고, 또한 위치가 다르죠. 아버지 된 사람이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들이죠, 또. 그러니까, 문왕은 한 사람 이로되 친하에 대해서는 곧 임금이 된다 이름하고 대상주하야는 칙령유신이요 상주에 대하여서는 곧 친하가 된다 이름하고 주문왕의 그 당시에 천자 임금은 상주입니다. 상나라 주입니다. 짜나올 주자요. 상주. 천자 임금이에요. 상주란 사람은. 폭군입니다. 폭군. 사나울 주자. 상주는 은나라 은왕 성탕의 후손인데, 이분은 천자를, 은나라 천자, 은나라라 하기도 하고, 상나라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번에 적었었죠. 하우 다음에 은왕 성탕. 하우씨는 자손들이 400년, 약 400년을 했고, 은왕 성탕은 그 자손들이 약 600년을 했는데, 600년 마지막 폭군이 상주입니다. 사나울 주자. 폭군으로서 가장 유명한 중국의 최고 폭군입니다. 우리나라 연산군, 강해군은 뭐 저리 가라고 합니다. 이분이 천자 임금인데 가장 유명한 폭군이라요. 그때 문왕, 무왕이 있었죠? 문왕은 아버지고, 무왕은 아들인데, 아들 무왕 때 와서 강태공이 통일천하했죠. 그때 폭군 저 상주를 토벌하고 주나라를 통일해가지고 주나라 임금이 되어가지고 천자지은자, 천자 임금이 되어가지고 약 800여 년 했죠. 자손들이. 그래서 상주에 대하여는 곧 친하가 된다 이름하고 대왕계하여는 칙명 유자요. 왕계라는 사람은 문왕의 아버지입니다. 문왕 아버지 왕계에 대해서는 곧 아들이 된다 이름하고 대무주하야는 무주가 잘못됐죠. 주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왕이라고 하든지 주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건데 무주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주무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무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왕자를 넣어가지고
무관이라고 하든지 글자가 좀 바뀌었죠. 무주란 말은 없잖아요. 주무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왕이라고 하든지 무왕에 대해서는 곧 아버지가 된다 이름할 것이니 가견 신시보니요 이 소대는 개 말해라 몸은 이 근본이요 몸이 근본이 되고 소대는 바로 다 말단이 됨을 가히 볼 수 있습니다. 소대란 말은 상대죠. 상대하는 바. 그러니까 문왕의 자신은 근본이고 문왕에게 관련된 여러 인군 신하 또는 부자 그런 것은 전부 다 소대죠. 그건 문왕한테 본다면 다 말단이죠. 객관을 말로 본 거죠. 주관을 근본으로 보고 주가 근본입니다. 객은 말이고 그러니까 문왕은 문왕 자신은 주가 되죠. 그러니까 근본이고 기타는 전부 다 말이라요. 문왕 외에 기타들은 전부 다 객체가 되기 때문에 말이다 말이죠. 그와 같이 그 말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면 밑에 말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명덕은 일리이로되 대신하의 증명위인이요. 명덕자리는 하나의 진리로되 하나의 이치로되 명덕은 하나지만은 명덕을 실현할 때 신하에 대하면 곧 인이 된다 이름하고 신하에 대해서는 신하에 대해서 명덕을 펼 때는 그걸 바로 인이라고 한단 말. 어지린 자. 어진단 말은 인군이 되어가지고 신하를 사랑하는 그거죠. 인자. 인자함. 인자함이 된다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부자자요와 같은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또 아들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그와 같이 임금이 친하를 사랑하는 것을 인이라고 합니다. 또 대군상의 직명 유경이요. 군상을 대함에 곧 공경이 된다 이름하고 군상이라는 것은 임금이죠. 문왕보다 더 높은 임금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상주에 대해서는 곧 임금에 대해서는 명덕을 실현할 적에 곧 공경이 된다고 이름한다. 그 말은 저우에서 이 인군엔 치어 인하시고 이 인신엔 치어 경하시고 이 인자엔 치어 효하시고 이 인부엔 치어 자하시고 이 여국인교엔 치어 칭이러시다는 그 말이죠. 그걸 지금 설명하는 말입니다. 대부모의 칭명 유효요. 부모를 대함에 곧 효도가 된다 이름하고 부모에 대해서 명덕을 펴면 그것이 명덕이 바로 효도란 말이에요. 대자손의 칭명 유자요. 자손에 대해서는 아들과 딸이나 손자에 대해서 그 명덕을 실현하면 곧 자가 된다 이름하고 부자자요처럼 대국인의 칭명유신이니 나라 사람에게 대함에 곧 신이 된다 이름할 것이니 그러니까 국가 정치인들은 이 국민들에게 신용을 잃으면 별 존재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대 것이 대통령들이 얼마나 대통령 처음에 출마해서는 뭘 제시를 많이 했죠. 과연 당선된 다음에 얼마나 지켰는가를 한번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나 또는 노태우 대통령이나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나 그 약속대로 다 못하는 게 지금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그 불교 방송국을 다섯 개를 허가해 주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안 하고 있거든. 그런 거에 다 신용이 없잖아요. 자체 신용이 없으면 그건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공자는 이런 말씀을 했죠. 신이 참 굉장히 중요한 거라요. 논어의 공자가 인무신이 불입이라.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신용이 없으면 이 세상에 설 수가 없다. 존재할 수 없다 말이야. 존립이 문제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를 할 때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국방도 튼튼히 해야 되고 또 먹고 사는 것을 경제를 발전해야 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저런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자가 족식족병 먹는 것을 풍족하게 해줘야 되고 정치를 할 때 백성들에게 또한 전쟁을 이연에 방지해서 도적이나 전쟁을 족식족병이라 전쟁을 막는 거죠. 그게 족병입니다. 족병. 의식을 해결해 주는 거고 또 국방을 튼튼히 해서 족식족변 군대를 제대로 잘 양성해가지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을 족병이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이다 말이죠. 그래서 신을 공자는 가장 강조했죠. 이 세 가지 두 가지 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신이다 말이죠. 세 가지 다 해야 되는데 그중에 족병보다는 족식을 더 해야 되고 족식보다는 이 신을 제대로 잘 성립시켜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신이 없어서는 안 된다. 자고로 사람들이 다 죽는 건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저런 신용이 없으면 이 세상에 성립될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인을 대함에 곧 그 명덕의 효과가 명덕을 실현하는 그것이 곧 신이 된다고 이름할 것이니 가견 무소불용 기극이요 무이극야라. 야라토가 지금 인쇄가 안 되었습니다. 무이극야라 나토입니다. 나토가 지금 복사가 안 되었어요. 가히 그걸 쓰지 아니한 바가 없고 두 가지 극이 없음을 볼 수가 있다 말이죠. 저 위에 그런 말을 했죠. 어제 했던데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 일곱째 줄에 보세요. 일곱째 줄에 어제 했던 17페이지 일곱째 줄에 나와 있죠. 치에운 두수구방이나 기명이 유신이라 하니 치고로 군자는 무소불용기극이니라. 무소불용기극이라는 그 말을 지금 여기서 밝힙니다. 거기 가서는 거기서는 설명 안 하고 또 여기 와서 설명하지요. 그러니까 가히 그걸 쓰지 아니한 바가 없다 말이죠. 군자랑에서는 그 정치를 하거나 명덕을 닦을 때 그야말로 참 극이라는 극치죠. 극치를 쓰지 아니함이 없이 극치에 도달하도록 명덕도 하고 친민도 하고 지선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극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극이 즉 지선이요.
극이라는 것은 바로 지선이다 말이야. 지극한 선을, 지극한 착한 그것을 극이라고 한다 말이야. 어제는 내가 그걸 할 때 뭐 황극이니 건극이니 무슨 태극이니 무극이니 그런 말을 했죠. 여기 지국대사 해석은 그걸 바로 지선으로 해석했죠. 이 해석 참 잘한 겁니다. 멋진 거예요. 지자나 극자나 같지 않았느냐? 의미가 지극할 극자거든. 그렇죠? 지극할 지. 그러니까 그 극자가 바로 지선이라는 그 뜻입니다. 이 극자가. 우소 불용 기극이라는 그 극자가 바로 지선이다. 지극한 선이다. 이 자가 바로 극자 아니냐? 지극할 극자니까. 지선이 즉 명명덕의 본체라. 지극한 선이 바로 명명덕, 명덕의 밝은 덕의 본체가 바로 지선이다 말이야. 얼마나 해석을 똑떨어지게 잘했습니까? 사리의 당연한 뭐 그런 것보다는 엄청나게 더 같은 말이지만 이렇게 해야 더 분명하게 종기가 확확 드러나지 않아요? 말할 때. 지선자리가 바로 명덕의 본체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극이다 말이죠. 차는 문왕의 차겸처며 성중 형여천이. 이것은 이것이야말로 문왕이 나라 사람에게 나라 사람과 사귈 때는 믿음의 친용에 그치고 또 아버지가 되어서는 사랑에 그치고 아들이 되어서는 효도에 그치고 친아가 되어서는 공경에 그치고 인군이 되어서는 어진 인자함에 그쳤다는 그러한 문왕의 성덕이 성스러운 덕이 바로 자겸처라. 이것이 문왕의 스스로 만족하는 자리며 자겸이란 말이 전번에 나왔죠. 신독을 말할 때 결국에 성의가 바로 신독이, 신독입니다. 15페이지 15페이지 셋째 줄에 거기는 필신 기덕이 아니라 나오죠. 15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은 차위 성어 중이면 형어 외니 고로 군자는 필신 기덕이 아니라 그 말 나왔죠. 그 말을 다시 했고 또 아까 자겸이라는 그 말은 14페이지 바로 옆에 14페이지 끝으로 여섯째 줄에 소위 성기 이자는 무자기야니 여호 악취하며 여호 호색이 차지 자기엄이라 고로 분자는 필신 기독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엄이나 이거 다 같은 겁니다. 자기엄이나 친독이나 같아요. 말만 다르지 똑같아요. 자기엄은 자족이죠? 자족하다. 자기가 만족을 만족하게 더 이상 유감없이 도를 최고도로 발휘하는 것을 자겸이라고 합니다. 자겸이 곧 친독이죠. 또 친독이 밑고로 뭐예요 또? 친독이 바로 백명댁이죠. 그 다음에 또 명명되기 밑고로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의도 되죠, 성의. 성의가 밑고로 경물도 되고, 경물이 밑고로 치기도 되고, 말만 다르지 같은 거요. 자겸이 바로 신독이고, 신독이 바로 명명되기고, 영명되기 바로 성이고 성이가 바로 경물이고 경물이 바로 치지고 그러니까 주자는 따로따로 봤기 때문에 그게 오류를 범한 거라요. 마음이 하나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나 또 그것이 저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이나 그 마음이 그 마음이거든. 인군에게 충성하는 것이나 친아에게 잘, 친아에게 그 믿음으로, 신용으로 잘 친아를 대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음에서 명덕은 하나거든. 마음은 하나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날 뿐이지 실질은 그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행동을 한다 해서 그게 다르는 게 다를 바가 없죠. 다른 게 아니죠. 그와 같이 성이나 경물이나 치지나 맹명덕이나 친민이나 친독이나 자견이나 또는 용극이나 다 같죠. 용극이란 말이 나왔죠. 이렇게 하면 모를 거예요 아마. 아까 그 말을 줄이면 용극 아니요? 어떻게 용극이요? 군자는 무소불용 기극이니라 그랬으니까 무소불용 기극이 내나 줄이면 용극 아니요? 그걸 쓴단 말이요. 그건 바로 지선이라고 가르잖아요. 지선을 쓰는 거죠. 지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용국도 되고 친독도 되고 별거 다 돼요. 문왕은 한 사람인데 여러 대하는 곳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고 또한 그 명덕의 효과의 표현이 다른 것처럼 그와 같이 지선이 바로 명덕의 본체라. 이것은 문왕이 그 도를 제대로 잘 닦아서 도를 이루어서 스스로 만족하는 곳이며 성중하여 형외천이 가운데 자기 중심에 정성하여 성실하여 밖으로 나타난 곳이니 아까 최후에서 유제내자 뭐 필현 제어라는 거 어제 그거 했었죠. 15페이지 셋째 줄에 성어 중이면 형어 여라. 성어 중에 형어 여라. 이건 친중이죠. 자기 친중. 친중이라 하기도 하고 중심이라 하기도 하고 중심이나 친중이나 같은 말이죠. 자기 중심에 자기 친중에 성실하면 반드시 밖에 나타난다. 밖이란 말은 뭐겠어요? 밖이라서는 침광 채반하니까 몸도 바뀔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집이나 가족이나 더 나아가서는 국가나 나라나 더 나아가서는 천하나 또는 모든 사람 여러 사람에게 중인에게 이렇게 나타나죠. 밖에란 말은 몸이나 그렇지는 그 밖에 가정이나 국가나 천하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죠. 그래서 어제 이렇게 썼죠. 유견해자 아내가 아내 속에 들어있으면 어제는 필자를 안 적고 마음짐자로 적어서 내가 다시 적습니다. 설명은 반대필자로 했는데 써놓기는 이제 한 획을 맡으리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필현어 유라. 그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개유 경물 치지하여 이성 길세 그것도 토가 없어졌네요.
을세, 이일세. 복사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복사 한 개 지금 틀렸습니다. 이토가 빠졌어요. 이자 다음에 제일 끝줄에 끝털이 글자에 이건 세 글자죠. 이건 선비사자죠. 이렇게 하면은 사에다가 이하면은 이 세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토가 이런 토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글자가 없어서 요런 걸 것이 이제 인쇄하니까 못 넣대요, 그냥. 이런 자는 없죠. 아까 이렇게도 하고, 일세, 이렇게 하면은 일세가 되고, 토가, 토 이야기 지금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을세입니다. 을세, 그 말이죠. 그 토가 빠졌어요. 고릉 여찬이라 이것은 모두가 다 경물치지로 말미암아서 경물치지를 해가지고 써 그 뜻을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함을 말미암을세 해도 되고 그러므로 능이 이와 같이 되느니라. 이와 같이 된단 말은 문왕이가 다섯 가지 그치는 오지처가 나오죠. 문왕의 자견처나 문왕의 그 형외처가 그게 바로 경물치지 성의에서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문왕 오지를 어제 설명했죠. 다섯 가지 그치는 거. 문왕 오지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말한 걸 해야 됩니다. 17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에, 넷째 줄에, 넷째 줄에서 셋째 줄까지가 오지죠. 위 인군엔 치어 인하시고, 위 인신엔 치어 경하시고, 위 인자엔 치어 효하시고, 위 인부엔 치어 자하시고, 여 국인교에는 치어 신하시니라. 다섯 가지 거치는 거. 그 오지가 바로 문왕의 자겸처도 되고, 밖으로 나타난 형여처라. 형여란 말은 나타날 형자요. 밖에 나타난다. 얼굴형자가